자, 지금부터 공구 상자에 있는 공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못 쓰는 필통에다가 네. 복설 같은 거 다 모아놔서. 아, 복설. 복설. 아, 좋네. 필통에다 하니까.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뭐 드라이버 라인은 간단한 거 잃어버리기 쉬운 거 같이 이렇게. 아, 모아놨고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드라이버 비트. 네. 여기는 아마 조그만한 이렇게 드라이버 모아놓고. 아, 필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되게 좋네. 못 쓰는 필통을 이렇게 넣으면 발열이 끊어지고 터지지 않고 복수할. 예, 예. 그다음에 여기 타이어 빼는 타이어 레버 빼는 주걱. 이거 따로 사신 거예요? 따로 사야죠. 이거 이렇게 둥근스름 해야지 튜브가 터지지 않으니까. 예. 이거 자전거 됩니까? 자전거도 되죠. 쉽게 오토바이도 되니까. 오토바이. 이거는 T자 렌치. 이거 뭐 할 때 쓰세요? 그냥 뭐 전용 공구 한 이거 6mm 되겠네. 6mm짜리 T자 렌치. 그다음에 이거는 스포크 렌치. 그 자전거 오토바이. 근데 아마 자전거는 안 되고 오토바이나 리어카 정도. 오토바이 그 받침 그거 살. 그 바퀴살 스포크. 바퀴살 이렇게 조여가지고 하는 스포크 렌치. 그다음에 이런 조마플러그. 조마플러그 빼는 그건데 요거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고. 조마플러그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타이어 압력 게이지. 여기다 타이어 압력 넣으면 여기 구멍에다 넣으면 이게 쭉 빠지니까 여기 압력이 얼마인가. 지금 이렇게 하면 35 psi 이렇게 자동되는 압력 게이지. 요거는 뭐 자전거 뭐 할 때 쓰세요? 이거 자전거라든지 타이어. 타이어 그냥 다 압력.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없어도 안 써도 그냥 요즘에 TPMS 장치들이 네. 있으니까 굳이 네. 쓸필요 없고 이 진짜 아날로그. 얘네들은 뭐 슬라이딩 되는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건데 있으면 편해요.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 연결해서 쓰면 이거는 4분의 1인가 8분의 1인치인가 4분의 1인치짜리 이런 거 쓰면 편하고. 다음에 이것도 주걱 있네. 이것도 진짜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 바퀴 뽑을 때 모션 프로라고 메이커 제품인데 타이어 레버 제끼는 거 이런 거 두 개 있어야 되죠. 두 개 있으면 좋고 세 개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그 많은 많을 수 많은 많을 수 좋아요. 휴대용.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예. 이거는 오토바이 뒤에 엑셀 돌리는 엑셀 축 렌치 뭐 이런 거 24mm. 공구 상자. 네. 네. 공구 상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네. 아 네. 여기도 있네. 타이어 지렁이. 예. 오케이. 오케이. 또 간단하게 이런 거 드라이버 있으면. 네. 뭐 혼자 돼.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네네. 여기 빼가지고 4분의 1인치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복살 같은 거 넣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4분의 1인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이런 거 어댑터 같은 것도 있고요. 네. 4분의 1에서 뭐 8분의 3짜리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거가 여기 이런 거 뭐 2분의 1인치인가 아마 이렇게 그 규격이 다르니까 이런 네. 어댑터 있으면 이렇게 복사할 큰 놈도 작은 놈도 호환성 있게 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공구상자 끝.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뿅.